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르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생각하시겠죠? 엥? 갑자기 웬 플스? 코르스님 플스 하시나요? 네, 합니다. 라우어, 블러드본, 각종 소울류, 그리고 GTA 등등 상당히 많은 게임들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즐겼었고 플레이스테이션 5 출시 때에도 어렵게 예약 구매에 성공하여 간간히 즐기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데모도 설치해보고 이것저것 설치하다 보니 용량의 압박이 슬슬 차오르더라고요. 그렇게 게임을 지었다 설치했다를 반복하던 중 웨스턴 디지털의 플스5 콘솔용 WD블랙 SN850 NVMe SSD 1TB를 지원받게 되어 해당 제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플스5에 기본 제공되는 용량은 대략 600기가 후반대인데 플스5 게임들은 대부분 용량이 크기 때문에 게임 몇 개만 설치하더라도 벌써 저장 공간이 심하게 부족한데요. 그래서 막상 플스5의 용량을 업그레이드하다 보니 소니에서 공지한 플스5 장착류 M2 SSD 규격 기준에 따르면 M2 NVMe 용량 250기가 이상, 4테라 이하, 순차 읽기 속도 5500메가 이상, 방열판 크기 최대 얼마까지 블라블라. 이런 규격에 맞는 제품을 찾아 구매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평소 컴퓨터 부품에 관심이 많던 분들은 쉽게 제품을 찾아 잘 설치하고 사용하시겠지만 이런 내용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구매해 실패하시거나 시장에 나와있는 수많은 제품 중에 어떤 것을 사야 하는지까지 고민만 하다가 포기하고만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고민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도록 웨스턴 디지털에서 새롭게 출시된 제품 플스5 콘솔용 WD블랙 SN850 NVMe SSD 1TB를 플스5에 직접 설치하고 게임까지 실제 구동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이 제품은 업계 최초로 플스5 공식 라이센스를 획득한 PCIe 4.0 M2 규격의 SSD로 플스5 용량 확장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상세 스펙은 다음과 같으며 고사양 SSD를 구동할 때 발생하는 열로 인한 스로틀링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방열판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벌써 이 구성만으로도 플스5에서 요구하는 규격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이 정도 스펙이며 동일 제품군에서 최고 수준의 스펙 갖고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의 플스5에는 어떤 SSD를 구해다 꽂아줘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에게 정말 알맞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까요? 칼을 사용하실 땐 항상 조심하시고요. 뚜껑 열고 내용물을 꺼내면 제한보증 관련 가이드와 웰컴 가이드가 있네요. 제일 중요한 본제품은 폭신폭신한 스펀지 보호제 안에 안전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짜잔! 제품명답게 검은색으로 마감된 방열판이 아주 고급스럽네요. 제품 뒷면에는 상세한 정보가 적혀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플스5에 직접 장착을 해보도록 할까요? 기본적으로 플스5는 SSD 확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플스5 로그가 바닥으로 가게끔 뒤집어 주시고요. 이 모서리 부분을 들어올려 밀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두 개의 돌기가 걸쳐 있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들어올리지 않으면 뚜껑이 분리되지 않으니 주의 바래요. 이 부분을 하늘 방향으로 들어올리면서 오른쪽으로 밀면 쉽게 열립니다. 이곳이 SSD 슬롯이고요. 십자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어주면 덮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안쪽을 자세히 보시면 다양한 사이즈의 SSD를 장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는 80 사이즈의 제품을 장착할 것이기 때문에 110에 꽂혀있는 지지대를 80으로 옮겨줍니다. 그 다음 이 SSD를 장착하면 되는데요. 안쪽에 자세히 보시면 SSD를 꽂을 수 있는 슬롯이 있습니다. 슬롯에 맞게 꽂으신 다음 딸칵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 넣으시면 돼요. 나사로 고정해준 다음 덮개를 다시 설치한 다음 처음 벗겨놓았던 뚜껑을 결합하면 완성. 자, 그럼 이제 SSD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일단 장착은 제대로 된 겁니다. SSD를 처음 장착하게 되면 포맷을 해야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내에 따라 포맷을 해주시면 돼요. 포맷이 순식간에 완료되었네요. 포맷을 진행함과 동시에 읽기 속도를 자체적으로 측정해주는데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장착된 SSD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확인하면 플스5 본체가 부팅됩니다.
여기서 설정 스토리지로 이동하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설치 위치로 이동해 게임 및 앱이 설치될 기본 위치를 M2 SSD 스토리지로 변경해 주시면 모든 설치 과정이 완료됩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롭게 설치된 장비를 테스트해 봐야겠죠? 최근 발매되어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의 배틀로얄 모드 워존 2.0을 해보겠습니다. 설치 현황을 확인해 보면 M2라는 귀여운 아이콘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새로 장착한 SSD에 아주 잘 설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게임을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로딩이 상당히 빠른데요? 와, 방금 콘솔 스토리지 응용 중 보셨나요? 체감상 1초도 안 걸린 것 같죠? 와, 고로 그래픽 미쳤죠? 이 부분이 게임 로비인 것 같네요. 저는 온라인 멀티인 워존 2.0을 플레이해보겠습니다. 이게 저인 것 같죠? 그리고 오늘의 재물 그래픽, 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제부터 100% 인게임 화면입니다. 와, 가자! 맨날 에펙만 하다 워존을 정말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결과가 형편없더라도 미리 양해 부탁드려요. 우리는 지금 테스트를 하러 온 거니까요. 모든 목표를 섬멸하는 거다. 적 스쿼드가 추적하고 있다. 반드시 생존해. 아, 시작하자마자 좌표를? 아, 무기가 너무 안 나오는데? 수류탄? 오, 상자. 바로 총질하러 가보도록 하죠. 쓰나 좋습니다. 저기 폭탄 드론을 쓴다. 폭탄 드론? 오, 뭐야? 오,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도와주지. 안 돼. 오. 오, 뭐야? 반응 속도 미친. 아! 게임이 너무 순식간에 끝났죠? 와,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플스5 콘솔용 WD블랙 SN850 NVMe SSD 1TB 제품을 직접 설치해보고 게임을 설치하여 플레이까지 해봤는데요. 게임을 불러뛰도 그렇고 한창 게임을 즐기는 중간에도 일시적인 끊김이나 로딩이 느리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품 자체의 스펙도 워낙 좋고 과부하신 성능 저하를 유발하는 스로틀링 형상까지 잡아주는 방열판이 장착되어 있어서 그런지 왠지 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구동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네요. 또한 이 제품은 무려 5년이나 제한 보증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AS에 대한 걱정까지 한 방에 해결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플스5 M2 SSD를 추가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직 추가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소개드린 이 제품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